논어에는 문정이 굉장히 많아요. 자공 문정, 자공이 정치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럼 공자가 대답하고. 여기 자료 16쪽 보시면, 17쪽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예. 제경공이 정치에 대해서 공자한테 물었다. 또 자장, 제자죠? 정치에 대해서 물었다. 개강자. 그러니까 당대의 거기도 제후들이나 실력가 혹은 제자들이 계속 공자한테 문정해요. 그래서 논어를 보면 문인, 인에 대해서 물었다. 문정, 정치에 대해서 물었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문인도 마찬가지인데 인에 대해서 물으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대답해요. 정에 대해서 물어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공자님께서 대답을 해요. 맹자는 누가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해요. 이게 오로지 인이만 있을 뿐이다. 왕도 정치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런데 요 자료를 먼저 보면 아까 제가 뭐 덕, 형, 정, 뭐 예, 이런 게 전부 다 정치를 형성하는 범주였고 다 잘해야지 되는데 공자부터 덕의 정치가 형의 정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벌을 내리는 것, 죄를 짓고 나서 벌을 내리는 것을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게 정치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이 정이 정령으로 백서 이 도는 이끌도의 밑에 책받침대에 있는 아니네. 맞아요. 이게 마디촌자 있는 그 이끌도. 그래서 그 정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그다음에 제는 가지런하게 할 제자거든요. 그래서 형벌로 백성들을 가지런하게 하면 백성들은 오로지 그 정과 형을 면하려고만 하지 무치 이치가 부끄러운 마음이잖아요. 부끄러운 마음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어떻게 보면 맹자는 사단으로 엄청나게 풀었는지도 몰라요. 치, 이게 의가 수호지심이거든요. 근데 이 수가 부끄러워할 수고 오가 미워할 오예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뭔가 마땅하지 않은 일을 했을 때 그걸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게 논어에는 염치가 없다 할때그 치자로 표현되거든요. 저는 논어를 제일 처음에 읽을 때 저한테 굉장히 꽂혔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치자예요. 학자가 아니고 우리 사회는 너무나 공부를 부추기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공자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던 게 그렇게까지 마음에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게 학은 우리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학교, 학습 근데 저한테 굉장히 그 새로웠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치자였거든요. 그 생각해 보면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해도 사람이 인간은 염치가 있어야 인간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굉장히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이런 단어 자체가 실종이 되었어요. 예. 인간이 산다라고 하는 건 염치를 갖고 산다라거나 이런 표현 자체가 사라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거는 뭔가 기준을 정하고 이 선을 딱 긋고 이 선을 넘으면 너희는 벌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느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어가게 같은 거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오늘도 제가 공유지의 철학자 맹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문탁을 구성할 때도 그렇고 이런 거죠. 이 세상에 가난이 왜 있지? 제가 예전에 이제 신문 칼럼에서 읽은 건데 세상에 가난이 있는 이유는 네 옷장에 네가 입고 있지 않은 옷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저는. 예. 저는 별로 감동은 안 하시는 저는 그때 엄청 뭔가 깨달음이 왔거든요. 이게. 예.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예. 내가, 물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뭐 딱,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우리가, 이, 절도할 때이 도자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기준, 한계,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 있는 거일 수가 없어. 어떤 마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그런 것을 염치가 없다라고 하는 건 그걸 넘는 거잖아요. 뭔가 우리가, 아,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참아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예, 인간이면, 예. 그거를 그냥 쉽게 넘어버리는 거잖아. 이게.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 그렇게 돼버리면, 사회의 그런 마음 장들은 진짜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지 말할 수가 없어. 이거 이때는요. 이게 뭐 그게 뭐 신자유주의고 뭐 그게 각자 도생이고 뭐 그게 뭐 자기 개발이고 뭐 하여간 다 이런 것들일 텐데 이럴 때그 부끄러운 무치 아마 마음 내감일 거야. 이거는 남들이 모르니까 물론 얼굴이 빨개지면 좀 알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뭔가 껄끄러움, 예, 그런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 그래서 이미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덕으로서 그 사람을 인도하고, 예, 례로서 사람들을 가지런하게 한다면, 그래서 이제 덕이나 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치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한, 차는 또한, 이때 격은 뭐 주자는 발을 정자 이렇게 써요. 뭐 이를 짓자 해도 되고 어떤 바른 마음에 이르를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또 논어에는 이런 구절도 있어요. 청 들을 청자죠. 송 청송. 그러니까 뭔가 송사를 해결하는 것. 예. 그런 거죠. 이게 포청천 이런 예. 포청천의 역할을 하는 건 나도 다른 사람만큼 할수 있어. 내가 그걸 못하는 게 아니야. 아, 나도 그 점에서 되게 유능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강자가 당시에 이제 실력자였죠. 공자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도한 사람을 죽여서 도가 있는 대로 나아가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아,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거를 쓰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유명한, 예, 김수영의 드디어 시가 생각나는 그대가 선하고자 하면 백성들이 선해지는 것이니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백성의 덕은 풀과 같으니 풀이로 바람이 지나가면 그 풀은 반드시 쓰러질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만 해도 이제 덕의 정치를 좀 강조했죠. 그리고 이제 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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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원문으로 돌아갑시다. 예. 이 5쪽에요. 당대의 제후들, 유력한 정치가들, 그리고 출사하는 혹은 출사하려는 공자의 제자들 모두가 공자에 대해 어떻게 정사를 펼칠까요? 정책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혹은 공무원의 바른 자세는 뭘까요? 등을 물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보통 내치와 관련된 것이고 보통 정사라고 말해지는 영역의 질문들이에요. 이에 대해서 공자는 정치는 바로잡는 것이라는 등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바로잡는 게 요렇게 되면 정사와 같이 쓰여서 이게 국내에서 뭔가 정책을 펴고 정치적 업무를 행하는 거고 외부를 향하면 어떻게 돼요? 정벌이 되는 거예요.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죠. 예. 아, 그리고 그 유명한 예.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게 명하고 시를 일치시키는 거거든요. 군은 군답고, 신은 신답고, 부는 부답고, 자는 자답고. 그래서 군이 쓰는 음악, 신이 쓸수 있는 음악, 이런 게다 달라야 하고, 이런 거가 공자 때 엄청 중요했어요. 군의 제사와 신의 제사가 달라야 되고, 뭐 하여간 이런 것들. 예. 예. 그런데 이제 맹자의 전국시대는 좀 달랐죠. 이게.
왜냐하면 국내 정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질문 자체가. 이게 이미 열국이 병립하고 있었고, 이게 힘과 힘이 부딪혔고, 전쟁이 일상적이었고, 먹거나 먹히거나 하는 제로섬 게임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맹자가 만났던 왕들의 정치에 대한 질문은 훨씬 더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절박했어요. 자, 아까 첫 문장의 양해왕, 위나라 회왕. 이거는 중원의 패자야 패자였으나 계속된 전쟁 실패로 국력이 급격히 쇠퇴한 위나라 회왕은 당연히 잃었던 땅을 회복하고 국가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절치부심 중이었죠. 또 제나라와 초나라라는 대국 사이에서 어떻게든 명맥을 육쪽으로 넘어갑니다. 유지하려는 게 무엇보다 급했던 등나라 문공은 이 질문은 더 절박하죠. 제나라를 섬겨야 할까요? 초나라를 섬겨야 할까요? 예. 우리 지금 대통령도 이렇지 않을까요? 예. 나아가 우리나라는 소국이라 힘을 다해 대국을 섬겨도 화를 면할 수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뭐 지금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병자호란 뒤에 당연히 뭐 이런 게 정치의 사활이었잖아요, 이게. 예. 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게. 예. 반면에 가장 강력했던 제나라, 제환공 제나라의 지금 여기 나오는 제성공은 제환공 시절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제환공이 7개의 제국들을 묶어서 회맹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 자기도 이런 중원의 패자가 되고 싶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예. 그 이웃과 사귀는데 도가 있나요? 이웃 혹은 이웃 옆나라를 공격하는 게 좋은가요?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끝까지 합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번역까지 해서 갖고 왔어요. 요거를 나중에 이제 참고로 보시면 돼요. 여기 3번만 볼게요. 양해왕을 그렇게 무람없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양해왕 불쌍해. 지금 3번 보세요. 양해왕이 말하기를 진나라가 천하의 막강함은 이제 과거에 진나라가 나뉘어져서 조의한이 됐으니까 어르신도 아시는 바라. 과인의 몸에 이르러 동쪽으로 제나라한테 패하여 장자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진나라에게 패해서 700리 땅을 잃었어요. 남쪽으로 초나라에게 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한번 이 서륙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너는 왜 그따위 발상밖에 못하니? 이렇게 일갈하니 참 양해왕이 안 쓰겠죠. 나래도 안 써요. 예. 이에 대한 맹자의 대답은 한결같이 왕이면 된다는 것이다. 아니, 왕만이 가능하다. 천하의 통일도 사람 죽이기를 즐기지 않는 왕만이 이룰 것이며, 제선왕이 그렇게도 원하는 영토를 넓히고, 자, 토지, 이게 개벽할 때 벽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토지를 개간하고, 이게 조진초, 진나라와 초나라로부터 조회를 받아. 아, 그래서 위 올라가 중국. 이게 그래서 이그 중원의 패자 자리에 올라서 자, 위로 한다는 궁유를 여겨 사방의 오랑캐를 궁유를 여기는 일. 이게 바로 천자거든요. 천자? 아, 천자가 되고 싶은 거지, 이게. 예. 그러니까 천하가 자기의 영토고 모든 제후국들로부터 조회를 받고 그 다음에 오랑캐들에게도 문명을 전파하고, 이게 성왕, 이게 천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바로 패자가 아니라 왕자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냉혹한 현실 정치에서 이런 말들이 과연 설득력이 있었을까? 맹자는 어떻게 자기 말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맹자가 택한 전략은 역사였다. 왕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존재이며 왕만이 천하를 소유했다는 것을 설파하는 것이다. 맹자는 역사를 새로 쓴다. 맹자는 어떤 점에서는 정치가 이전의 역사가이다. 그래서 요순설화를 재정비하면서 만들어낸 맹자의 역사 철학 태제.
맹자에는 이런 태제들이 차고 넘친다. 그래서 이루편과 만장편에 주로 이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나와요. 선왕지도. 그러니까 왕도는 다시 말하면, 쓰고 지우고. 자, 아까 왕도 정치를 만약에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왕도 정치는 인정을 피는 것이다. 인정이란 범인이다. 그건 불인 인지심을 갖는 정치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것이 아까 항산을 보장해서 항심으로 가게 하는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 항생은 양생 상사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부양하고 죽어있는 사람을 제사 지내는 것, 삼례를 지내는 것. 그런 게 이제 이 왕도 정치 내용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당시 힘들이 서로 부딪히고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럴 때 이미 일찍이 그런 전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는 선왕 지도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맹자를 읽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는 야, 이거 맹자도 인류학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 때문이었어요. 근데 증여론이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 아시죠? 문탁이 사랑하는 책첫 번째 책은 일리치의 책, 두 번째 책은 바로 이 인류학 텍스트입니다. 이것 이두 가지가 문탁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인류학의 첫 번째 우리가 기본 텍스트가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이거든요. 근데 증여론의 원래 영어 제목이 온 기프트예요. 선물이죠, 선물.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인류학의 고전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야기하듯이 이거는 사회학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르셀 모스가 뒤르겜의 조카이고 그런데 사회학 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대의 이제 뭐라 그럴까 정설처럼 받아들였던 그런 사회계약론과 다른 그러니까 이 사회계약론은 루소의 사회계약론 같은 거예요. 홉스의 사회계약론 이런 것과 다른 고대 사회에 혹은 원시 사회에서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또 다른 원리, 또 다른 계약이 있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모스의 증여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회 계약론은 이런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천부 인권설. 모두가 다 동등한 자연권을 갖고 태어났다. 이게 이제 홉스나 루소의. 그런데 이 자연권을 주로 이제 생명과 재산인데, 이것만 해도 이미 이게 부르주아지의 사상이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18세기에. 이 부르주아들이 막 귀족한테 눌려서 뭐 내가 평민이라고 막 이제 막 이렇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사회는 이 자연권은 누구나 다 제한 없이 무한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거야. 자연권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의 일부를 양도하여 제한받는다는 거야. 내가 재산권이 있지만, 그린벨트로 묶이면 재산권 행사할 수 없는 거야. 이 똑같은 거야. 양도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예. 그래서, 홉스는 리바이어던에게 위임하는 거고, 루소는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거를 같이 양도해서 이제 하나의 사회를 구성한다. 그래서 사회가 형성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루소는 이거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아니 모스는 그러면서 이것의 부재가 그러니까 이게 사회 구성, 사회 이제 막스의
사회 구성체론처럼 막 사회가 형성되는 어떤 원리가 온 기프트라는 거. 제가 지금 이게 풀 텍스트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어떤 자기는 어떤 사회를 보게 보냐면 프리머티브 소사이어티와 그러니까 원시 사회죠. 그러면서 저기 뭐 폴리네시아, 멜라네시아, 그다음에 아메리카 북서부의 그 인디안들 이런 인디안 그런 어떤 원시 사회를 분석하고 그리고 아카익 소사이어티 이렇게 해서 고대 사회를 이야기해요. 이게 1부고 이게 2부인가? 하여간 고대 사회를 분석하는데 고대에서 고대 게르만, 고대 로마, 고대 중국을 분석해요. 그러면서 이 사회는 이런 근대의 개인의 생명이잖아. 개인의 재산. 이런 그래서 여기에 전제는 사회 계약의 주체는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 이게. 한 개인. 그런데 그런 개인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는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개인이 갖고 있는 남한테 양도할 수 없는 그런 천부적인 권리를 일부 양도해서 사회를 구성한다라는 건데 그런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뭔가 무엇인가를 주고 받고 되갖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사회가 구성된다라고 하는 예. 그 주고 받고 또 주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게 기프트란 말이에요. 증여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그런 사회가 무슨 뭐 저기 폴리네시아, 그다음에 멜라네시아, 그다음에 그 저기 북서부 인디안뿐만 아니고 게르만과 로마와 중국을 이야기하는데 중국은 한두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야, 이게. 말세 모스니 고대 동양에 대한 공부를 안 했어. 그리고 주로 누구를 하냐면 그라네를 인용해요. 예, 그라네라고 하는 1세대 그 중국 학자가 공부했었던 그라네를 읽은 거야. 중국을 이렇게 뭐 한문도 많은데 어떻게 읽겠어. 못 읽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한두 페이지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때 이걸 보고 맹자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약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유지의 사상과 맹자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갑자기 확 튀어나온 건데, 이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대 중국 사회도 지금 힘과 힘이 부딪히는 것과 다른 원리로 세상이 구성되었다라고 맹자는 보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요기에 해당하는 것을 그 맹자가 썼던 이루편이나 만장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초에 선왕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거를 제가 단순히 맹자의 인류학이라고 하지 않고 맹자의 역사 철학 태제라고 이야기한 게 맹자가 하나의 그 역사학을 구성해요. 예를 들면, 이 역사는 일치, 일란으로 구성되어 있어라거나 그 다음에 도통설도 맹자가 만들어요. 자 요순 자 이게 보여요? 예 요순 우탕 문무 주공 예 공자님까지 이제 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어? 맹자가 있어요. 맹자가 요 계보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순이 있어, 우탕이 있는데 요거는 치지, 요순 우탕은 치야. 요 사이에 뭐가 있어? 아, 요 사이에도 있구나. 요 사이에도 난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는 걸이 있고 여기엔 주가 있지. 이게 예. 얘네가 다스렸던 거 난이야. 그 다음에 문무가 다스린 건 치지. 근데 요 사이에 춘추시대라고 하는 난이 있어. 그거를 공자가 바로 잡으려고 한 거야. 근데 지금 난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치를 펼칠 수 있는 건 자기야. 약간 이런 게 있어. 나중에 이거를 나중에 한번더 만든 게 누구예요? 주자예요. 여기, 그 다음에 주자도 똑같이 말해. 주자가 자기 바로 얘기하지 않고 정자 얘기해, 정자. 정호, 정이천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 맹자로부터 여기까지는 진짜 오랜 난이야. 긴 난. 그 다음에 정자 선생님이
도학을 주창하시면서 비로소 세상이 다스려지 뭔가 계기를 만들었어.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그렇게 하나의 그 역사란 이런 것이다. 일치일란이 역사다. 이런 식의 역사 철학의 태제를 만든다고요, 맹자가. 이게. 그러면서 이때 그 치의 왕들의 업적을 정리를 해내요. 일목요연하게. 이게. 예.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순이야, 순. 순.